각박한 현실 속에서 많은 삶의 가치를 포기하도록 내몰린 M4 세대에게 결혼은 더 이상 필수가 아닙니다. 아니, 꿈도 있고 약간 자아실현의 그런 목표들이 있는데 벌써부터 결혼을 생각하기엔 너무 이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충북의 혼인율은 2010년 이후 해마다 줄어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칩니다. 당장 코앞에 닥친 학자금 부담부터 치열한 취업 문제, 사회 초년생이 감당하기 힘든 결혼 비용까지 겹쳐 제 몸 하나 건사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결혼과 출산, 육아를 고민할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금전적인 부분이니까 이게 사회 초년생들이 그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비용이니까 그 결혼을 실제 의식조사에서도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는 응답은 10여 년 사이 반토막 났습니다. 사람들의 인식을 바뀌게 하고 그 인식의 변화는 이제는 결혼은 선택이 필수가 아니지 않느냐. 형편이 되면 결혼도 하고 아니면 하지 않겠다. 때문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2016년 합계 출산율은 1.17명인 반면 배우자가 있는 즉 기혼 여성의 경우 합계 출산율은 2.23명으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출산 자체 거부가 아니라 결혼을 기피하는 것이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인 것입니다. 실제 1991년 가임기 여성, 즉 15에서 49살 여성 가운데 유배우자, 즉 결혼 비율이 80%에 달했지만 2016년에는 50%대로 추락했습니다. 출산율 하락에는 유배우자 여성, 즉 결혼한 여성이 준 점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유배우자 여성의 비율이 2000년 수준을 유지했다면 출산율은 훨씬 높았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2000년 이후에 합계 출산율이 떨어진 그 이유가 전적으로 결혼이 줄어서 떨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결혼이 안 줄었다고 한다면은 오늘날의 그 합계 출산율은 오히려 2000년보다도 더 높았을 거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때문에 출산율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젊은 세대의 결혼 치유와 장기적으로는 결혼하지 않더라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원활한 환경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만희입니다.